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너 공장에서 이런 챌린지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, 킨랩의 태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킨랩의 인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.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스킨십 하는 상상부터 해요. 좀 더 가면은 결혼까지 하는 상상까지. 아, 결혼을 이미 모든 상상을 다 마치기 때문에 아마 남자들은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을까. 피디님 그러지 않아요? 그러지 않아요? 남자들은 대부분 그럴 텐데?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적하게 공감하시겠어요? 데이트하는 상상부터 하시잖아요? 저는 지금 방금 제 지인이랑 주변 아는 사람이랑 스킨십을 생각했는데 정말 끔찍스럽네요. 여자들은 그러더라고요. 너무 끔찍해요, 저는.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?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겠죠. 그러니까요.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데 뭐 한 번쯤 상상해보자. 내가 좋아하는 사람 쟤랑 사귀면 어떨까? 쟤랑 손잡으면 어떨까? 쟤랑 뽀뽀하면 어떨까? 쟤랑 결혼하면 어떨까? Still don't know my name. 여전히 난 나의 이름을 모른다. 나의 이름을 모른다. 소설 제목 같아요. 후견아 내 이름을 모를지라도 한번 봐볼까요? 오. 시작부터 무슨 뭐야? 갑자기 가쁜 뽀? 아니 갑자기 아 이게 그거네. 아 갑자기 뽀뽀하고 왜 모른 척해요? 상상한 거죠?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단 상상하고 보는군요. 아 이미 옷도 이런 거 움직이네. 이런 거 입으셨네. 노렸어요 이거.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모를지라도 아 내 이름 몰라도 난 이런 상상을 한다. 난 이런 상상을 한다. 아, 네, 요리를 하고 계신데. 오! 어, 갑자기 요리하다가? 그때 또 브로콜리 써있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써는 척 했어요. 써는 척 하다가. 써는 척 하면서 이미 상상한 거지. 왜 다 부엌에서 식탁! 그 신성한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그런 위생적인 공간에서 키스를 하는 거지, 저. 저는 신기한 게 부엌에서 옷을 이렇게. 너무 섹시하게 입고. 섹시하게 있네요. 입을 필요가 있나. 이건 좀 웃기게 풀었네. 뭐한 거? 우와, 이거는 예상을 뒤엎었다. 오. 또 부어. 어머. 저 어린것들이 말이야. 부엌에서 말이야. 어? 어. 또. 어머. 오, 눈빛. 빛봐. 눈으로 막 얘기하는데요? 밀당 중이네. 네가 먼저 들어올래? 내가 먼저 들어갈까? 그치. 야, 이것도 비슷한데? 오! 뭐야? 너무 충격이야. 한국인의 정서 맞지 않아? 잠깐만.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데요? 아, 욕심이 많은 건가? 욕심이 많고 머리에 거의 이제 아마 뇌를 열어보면은 19금색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. 19금 딱지가 붙어. 욕심이 많네. 욕심쟁이. 욕심쟁이. 어머. 이거 지금 떨어뜨렸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? 이건 약간 그 남자의 발칙한 상상. 여자 두 명이 나를. 나를 두고 막. 저도 약간 이런 상상해보네요. 금잔디가 되는. F4들이 나를 위해 싸우는. 사랑해주면 어떨까? 네. 그럼 F4는 아니에요? 내가 F4가 되는 거? 네. 아, 그건 별로예요. 아, 신기한데? 난 누구 한 명을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아. 그냥 온전히 그 사람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두고 싸워서 내가 골라가줬으면 좋겠어요. 얘를 만나볼까? 신기하네. 아, 쟤를 만나볼까? 아, 골라고 골릴 수 있는? 얘 때문에 내가 애 간장을 태우고 싶지 않아. 뭐지? 이거는 이제 이거 인정. 근데 지금 이거 좀 풀땡이 먹고 있는 거잖아.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. 다이어터들은 항상 그치. 공감합니다. 이거는 밤마다 매일 저를 보는 것 같네요. 힘순찐. 나는 힘을 숨긴 찐따다 약간. 사람들 있는데 몸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서 갑자기 몸매 자랑을 하는 상상? 나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지만 나 이거 벗으면 너네 난리 날걸? 아, 나 몸매 좋아. 아, 몸매 좋아. 아, 부럽다. 뭐야.
알겠다. 둘이 연인인데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속으로 상상은 저 핸드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. 아. 누구랑 연락했는지. 그런 적 있어요?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참는 거죠. 참는. 저는 약간 좀 믿고 맡기는. 아. 너는 안 그래겠지. 아, 근데 실제로 이 핸드폰이 이제 판도라의 맞아. 상자라고 주변에도 이제 핸드폰 때문에 헤어진 아주 마음 아픈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안 열어요. 그래서 그런 친구도 많아요. 판도라 상자를 아예 난 안 열겠다. 오오오 역시 언니들 화끈한데요? 화끈한데? 뭐야 아니에요 일하다가 일하다가는 아니에요 안돼 일하 금방 일하다가 타이어 지금 타이어 공장에서 에? 아 아니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? 우리 집에 가자. 너 일어나 집에 가게. 퇴근하자. 퇴근하자. 아, 이게 뭐죠? 귤이 오렌지인가요? 여기 오렌지. 저만 이해한 거 아니죠? 뭐야, 무슨 생각하지? 왜 다 웃죠? 이게 위치가 그 남성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있네요, 여성분이. 에? 이런 챌린지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? 이런 장난을 한번 쳐보고 싶었다, 뭐 약간 이런. 알겠다. 여자는 이 남자가 옷을 빨리 갈아입었으면 좋겠어. 그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이 남자랑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지. 삼각관계야. 두 분 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계신 거지. 나 이거 확했어요. 아까 그 검은색 옷 입은 남자랑 키스하고 있고 얘가 그 흰색 옷 입었던 남자예요. 아 진짜? 네. 이렇게 둘이 좋아하고 있는 거야. 아 이렇게 대박! 하고 키스하고 싶은데 얘가 눈치 없이 껴 있는 거예요. 얘가 눈치가 없었네.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얘를 그냥 어떻게 없애버리고 아유, 바보. 아까 얘기했었다. 이게 남자들이 제가 맨날 그 말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까지 생각한다는.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진짜 남자들 진짜 많은 남자들이 이래요.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애기가 벌써 두 명? 응. 아 얘랑 사귀면은 겨울쯤에는 스키 타러 가면 재밌겠다. 약간 그런 생각까지. 겨울쯤에 스키 타러 가고 결혼은 한 내년쯤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. 마음에 드는 게 썸남이 있거나 이러면 아 올해 시집 가야겠다 막 이런. 장난스럽게 얘기하잖아요. 맞아. 근데 뭔가 영화 같긴 하다.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판타지 약간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? 그죠. 현실에는 사실 있을 수. 막 현실에서 이래 막 경찰차 오지. 오늘 이렇게 Still Don't Know My Name이라는 틱톡 챌린지를 봐봤는데요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.